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은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희롱하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라는 시간이 오전 9시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계속 그 십자가의 형벌은 사형을 시키는 방법 가운데도 가장 잔인하고 그 죄수에게 가장 큰 고통을 겪게 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방법인데 예수님이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3시간 정도 지났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6시라고 있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정오가 됐을 때 이제 어두움이 임해서 컴컴하게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마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볼수 없어서 그래서 그런 어두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그 어둠 속에서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외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 줄 알고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사망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그 대속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죄 없이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그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어떤 사람들이 아마 엄청난 고통을 당하니까 예수님의 좀 고통을 덜어주려고 이런 천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가서 갈대로 예수님의 입에다가 댔습니다. 이게 그 포도주는 그 당시 진통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거절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운명하셨어요. 그때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에 이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들여져 있는데 그 휘장이 그냥 두 갈래로 쫙 찢어지는 이거는 가죽으로 돼 있어서 절대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인데
말이 한 여섯 마리가 끌어도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단단한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무도 그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죽어있던 성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이 장교가 그리고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은 뭐냐면 그는 진실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과 이 지키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아마 그걸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죄가 없다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 못 박으러 할 때 로마 군병이들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그 비아돌로사는 길을 걸어서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그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자기를 못 받는 사람들을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다 보셨을 거예요.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소리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이 일어나는 지진과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깨어난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제대로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교회 다닌 사람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물어본 예수님이 뭐 놀라운 선지자로 이슬람이나 여러분 이런 몰몬교 같은 데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선지자라고 선지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 또 여러분 기독교의 창시자. 또 어떤 분은 사랑을 실천한 박해준 민중을 고통 가운데 해방시켜온 민중 해방 운동가라고 말해.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의 아들이라는 걸 여러분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다니는 것은 헛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헛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 구약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되 힘쓰아라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는 목적이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 그런 지난 시간에 그걸 들으셨죠.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여러분이 병든 몸이 건강을 얻을 수 있어. 가난한 자가 부유할 수 있고 여러분 저주에서 그 해방되어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아 그러면요. 아 예수님이 예수님이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불명확한 그런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통을 겪으신 그 예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예수가 구원자인 걸 믿어, 확실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자만이 돼.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여기 보면 이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요셉에게 보낸 것은 요셉이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세상 속에는 내 이름을 넣으면 그런데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보냈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 예,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아는 사람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두 번째, 자, 마태복음 거기 16장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 읽. 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시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예요. 뭐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흐리멍텅하게 믿으면 안 돼. 정확히 여기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물어봤거든. 너희는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어?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계속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 여기 보세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여러분 뭐를 줬어요? 네,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천국 열쇠. 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이건 천국을 열고 들어가고 천국을 열고 하늘을 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 불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가 누구인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네. 세 번째,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멘.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말씀했어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놔둬봐요, 그대로 계속.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임을 믿는 자면 어떻게? 요한일서 5장 자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세상을 못 이겨.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이런 걸 핍박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그러잖아요. 승리의 삶.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지막 절은 그대로 놔둬. 여기 다시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래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무엇냐면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요. 그래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냐고 수소문해서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흘이 지나고 나서 오셨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돼? 나사로는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에다 묻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제 오셨냐고 막 울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절에 다시 봐요. 마지막 절에 뭐라 했는가? 이르되 주여 그래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그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다 두었느냐, 내 오라버니를.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앞장서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갔어요. 가보니까 어디, 벌써 죽어가지고 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걸. 그러니까 무덤 가까이 가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뜨거우니까 벌써 성장이 썩어가지고 막 냄새가 진동해.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벌써 송장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예수님이 하니까 어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은 우리 삶에 여러분 놀라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장차 마지막 날 다 부활할 때 부활할 걸 믿는다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그리고 가서, 그러니까 뭐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말은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오이는 메시아,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그 믿음으로 갔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 하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가 그냥 하나님의 그 아들, 이 구원자란 걸 못 믿어. 그러니까 그런 믿음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도 없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더 크게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뭘 보고 믿어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뭘 보고 믿습니까?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는 것은 이게 믿음이 아니야, 이거. 여러분, 자, 백부장이, 오늘 보십시오. 백부장이, 이 사람은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순 완전한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아, 예수를,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 달리고, 그 고통도 하고 다 이랬고, 로마 자기 군병들한테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를 말해요. 그리고 뭡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네가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거기서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내려오지 못했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막 기적을 베푸는 거, 예를 들어 무리를 걸어가는 거,
막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게 아니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 세상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인지를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믿습니까? 뭐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뭐 가지고 믿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믿어요? 그런 믿음은 언제 흔들릴지 몰라. 지식이 없는 이런 믿음은 언제 그 믿음이 흔들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이러고 덮어놓고 믿는다고 뭘 가지고 예수가 뭐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뭐 대답을 못해. 자기가 뭐 하나님을 만났다든가 뭘 체험했다든가 이러면은 확신 있게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그게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는 사람이 당신 어떻게 예수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당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요, 나사렛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 세상에는 지금 가짜가 너무 많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구원자야, 뭐 신천지 이만희도 그러고 뭐랍니까? 아니 안상홍이도 내가 구원자야, 정명석이도 내가 구원자야, 통일교의 문선명이도 내가 구원자야, 또 전도관의 박태선이도 내가 구원자야. 이런 자기가 구원자라는 이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원자라고 어떤 또 종교의 그런 교주 창시자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타 종교에도 얼마나 자기가 구원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구원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가지고 예수가 확실하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걸 뭐 가지고 우리가 그걸 확실히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덮어놓고 믿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여러분 그랬다 이제 교회 가서 1년 동안 왔다 갔다 다니다가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군대에 갔다 온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아니,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 어디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냐고 하니까 내가 좀 당황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딱 찍 꽂혔죠, 이제. 왜? 내가 교회를 다녀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뭐 이렇게 믿어야 되니 그건 절실한 걸 못 느끼고 그냥 종교적으로 아 교회 다니면서 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어떤 그런 대인관계도 하고 좀 어려울 때는 내가 뭔가 신을 의지하고 종교를 의지하면 좀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 꼭 나한테 한 말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입니까? 그러면 나한테 당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걸 보여주시오. 보여주면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와서 딱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한데 맨날 보면 어떻게 돼? 하나님 지난주에도 죄를 많이 짓고 뭐 어쩌다 하면 울어. 그러면 저것들이 왜 죄를 안 짓고 오면 되지? 죄를 맨날 짓고 와서 왜 맨날 회개하고 울고 그래?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될 건데 저것들이 왜 죄를 짓고 와서 맨날 저렇게 위선자들처럼 저러지? 제가 그랬어요. 왜? 그때는 행위로만 죄를 안 지으면 그게 죄 안 지은 줄 알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입으로도 다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진짜 당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나한테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진짜로 확실히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 도사가 그냥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을 하얀 수염을 입고 슉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날 것 같은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런 기대를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뭐 산신령처럼 도사처럼 안 나타나더라고요. 아이고, 계속 기도해봐도 그 아무 뭐 소식이 없어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래요. 강사님, 저희 목사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어쩌겠냐고 그런 거. 내가 가서 이제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는 하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분이 설명을 해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 그걸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내가 깨달아.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이제 내가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믿어지니까, 내가 주인이랑 깨닫게 되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그럼 확실하게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이게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냥 적당히 믿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신천지도 가서 물어보세요. 거기다 아예 목숨 걸었어. 아예 자기 뭐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이만희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예요. 이만희를 통해서만 신천 신지에 들어가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에요. 아마 이제 그 사람들 나중에 아닌 거 알고 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석가가 구원자 아니고 마호메트가 구원자 아니고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고 믿냐고. 우리가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첫째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대로 31절 2절 난 마리아에게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 이게 우리로 하면 이제 좀 약혼보다 더 강한 걸 정혼이라고 해요. 결혼, 약혼, 정혼, 결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약혼이라고 있는데 이게 좀 해석이 옛날 것보다 안 좋아.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약혼을 하면은 뭐 이게 혼인신고를 안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약혼하고 정혼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딱 해요. 그냥 법적으로는 부부야. 같이 살지 않았지만. 근데 이제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놓고 있는데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래요. 자, 천사가 뭐라고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는데 이 예수는 그 예수가 너에게 태어난 예수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 줬어요? 천사를 보내서. 야, 좀 뭐 그거 금방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마리아가 잉태해서 태어난 그 산의 아이가 요셉의 씨,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17절 다시 읽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태어났죠. 결혼하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쭉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집에서 30년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하러 보낸 거예요? 구원하러 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가 됐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건데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하늘에서 뭐예요? 들려왔어.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증거했어요? 첫째,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어. 첫째는 뭐를 보내? 천사를 보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는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자 마태복음 1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크게 읽어요.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떤 높은 산으로 이름을 잘못 헬몬산이라고도 하는데 잘못 변화산이라고 어떤 높은 산으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의 옷이 막 옷이 그렇게 휘어지면서 광채간다니 쫙 하더니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거기서 그 산상에서 회의를 하시는 거, 뭐 대화를. 그런데 너무나 막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인 거 임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와, 그걸 보니까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하나는 초막을 우리가 셌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했죠. 완전 황홀경에 빠졌고 여러분 천국에 입신을 해가지고 간 사람들은 거기서 내려오기 싫다고 다 그래 막 주님인데 야, 안 돼 너 내려가서 사명 간다고 아 여기가 조사오니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 어때? 그 이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밀려오르더니 슉 덮어버린 거예요. 그 구름은 저 하늘의 뭉개구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하늘의 뭉개구름이 올 때 아,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구나 할지 모르는데, 그 구름은 거기에 보면 세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구름이 쫙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황홀경에 처해 있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그 영광에 우리가 다 압도돼. 놀라운 그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면 압도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엎드려졌잖아요. 그 몸에 다 힘이 빠지고 막 이랬잖아요. 다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임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거기 딱 엎드렸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 안상웅이, 이만희 이런 것들은 증거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셔서 하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지가 구원자 돼. 예수님은 여러분 누가 증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의 천하 인간의 다른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뭐가 증거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 했니?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예? 아이. 성경이 증거해. 예. 성경에 증거가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죠. 증거죠. 그럼 첫째, 하나님이 그 내가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낼 때 여자의 후손은, 근데 다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유일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잖아요. 남자 없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해서 여자에게 태어난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그리고 이제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성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미가 선지자에게, 미가서 5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원래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 황제가 호적을 하라 하니까 그때 어디로 갔어요? 자기 요셉의 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해산을 기한이 차갖고 아이를 낳아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에, 마구간의 구유에 마린 먹이를 먹는 거기다가 뉘었잖아요. 태어나기는 어디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도 맞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마구간에 또, 아니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그다음에 예수님은 뭐로 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했잖아요. 예수님 아브라함에 그랬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랬죠. 거기서 예수님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네 씨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게 뭐냐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거예요.
그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거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어떻게 고난받을 거 나와있죠. 그대로 다 했잖아요.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대로 됐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도 성경에 있는 대로 다 부자의 무덤에 묻혔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거 살만해.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했어. 그러면 여러분 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봐봐. 당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나 물어봐. 그럼 여자의 후손은 안 태어나고 지금 엄마 아빠하고 사이에 태어났으면 그건 벌써 어떻게 돼요? 구원자 자격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만희 씨가 뭐 어쩌고저쩌고 예를 들어 석가모니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가 내가 구원자다, 만약에 누가 구원자 그러면 어때요? 당신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여자 후손으로. 이거 보면 그거 하나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이만희가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이리 왔어요? 또 그것들은 뭐 과천이 어디가 뭐 성지라 하면서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예. 지가 그러면 십자가에 또 죽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여 죽었잖아요. 지가 죽었다가 또 살아났나?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야 성경이 그게 구원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 신천지 이런 데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얼마나 거기 가서 많이 있는지 몰라. 이 왜 그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아, 이런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가 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증거가 있어. 이런 걸 모르니까 교회만 그냥 몇십 년 다니면서 직분 받았지 전혀 지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런 이단들한테 빠져가지고, 아니 이만이 그 이상한 놈을 갖다가 확.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우리 집사람이 어떤 장로님이 보내준 영상을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예전에 이만희가 누구예요? 젊은 여자를 꼬셔가지고 그 자기 후계자 삼으려고 김남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만희, 김남이 해서 만남이라는 또 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막 세계 여성 평화 무슨 뭐 총재인가 회장 시키고 막 난리 쳤는데, 그 이만희가 좀 이제 조금 실증이 났나 어쨌나 모르겠어, 자우냐. 그리고 그 여자를 버렸는 것도 했는데 뭐 문제가 막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김남희가 나와가지고 뭐냐면 이만희는 순 종교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계속 이제 터트린다고, 그걸 이제 지금 뭐 기자회견을 한 것을 어떤 장로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보내주었어요. 근데 12년 동안 이만희하고 살았는가 봐요. 참, 그 뭐에 늙어가지고 영감탱이 지금 이만희가 90살인데 제가 보는 전에 있잖아요, 어떤 분이 막 그 이만희를 이렇게 했거든. 그래 이만희가 그 목사님을 갖다 고발했어. 근데 몰래 카메라를 딱 설치해가지고 이만희하고 김남희가 가서 고기 잡고 있잖아요, 뭐 하고 올라간 그것을 다 찍어가지고 법원에 내버렸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거 했던 게, 지가 이만희 지가 그 젊은 여자하고 막 다 그게 사실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또 뭐 하면, 누가 뭐 하면 그놈을 갖다 또 뭐 했더니, 그 뒤로는 이제 이만희가 그 뭐 명예훼손 이런 걸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볼 때는 그 여자가 굉장히 잘생기고 똑똑한 여자. 강남에서 뭐 학원을 했던 원장인데, 뭐 말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이만희한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구원자인 줄 알고 12년 동안 거기 가서 어때? 그 늙은 이하고 같이 살면서 얼마나 그러잖아요. 참, 왜 그럽니까? 왜 그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증거가 있는지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안 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그 증거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3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 보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세례 요한보다 그런 증거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내가 곧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겠죠. 증거한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사와 이적과 이런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걸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기적을 행한 걸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뭐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이게 첫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기적을 행했는데 그걸 나타내서 거기에 따라갔던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왜? 표적을 보니까 이거 물을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표적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하나만이 아니죠. 죽은 자를 살렸죠. 소경의 눈을 뜨게 했죠. 귀머거리 귀를 열게 했죠. 벙어리를 말하게 했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죠. 죽은 자를 살렸죠. 문둥이를 깨끗게 했죠.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행하신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그 표적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멘? 그러면 이만희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상우 씨가 기면은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보고 무리를 걸어보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히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도 못한 것들이 지가 어떻게 돼요? 우리 인류의 구원자라고? 순 사기꾼들의 거짓말에 통일교, 문선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사람을 속여가지고 영혼을 도적질하고 사람들의 물질과 몸을 도적질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런 여러분 신천지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그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거기 가서 자기 청춘을 다 그 거기 꼬북 노릇하면서 맹종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90%는. 90%도 뭐예요? 90몇 퍼센트가. 교회 안 다닌 사람이,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간 거예요. 왜 그래요? 지식이 없어 그런 거예요. 지식, 이런 지식이 없어서. 자,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7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까지만 해봐요. 지금 여기 봐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지금 뭐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막 그래. 누가 했냐? 8절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만났는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알아봤어요? 귀신이 알아봤어. 아니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고 알아보는데 예수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사람은 귀신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야. 아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요? 다시 거기 7절 보여줘봐요. 7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잖아요. 다른 데 성경에 또 이런 게 나와. 귀신은 뭐를 알아본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아들인가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점쟁이들한테 예수 믿는 것들이 점치러 간다고,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기도 그래. 그냥 등신 같은 것들이 있고 뭐 저기 하면은 그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나 해야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 점치러 가. 그러면은 점쟁이들이 뭐라니까, 그냥 침 탁 뱉고 갖다 소금 뿌리면서 재수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만다고 그러죠. 그 뭔지 알아요? 교회 다니지 금방 알고. 왜? 그 안에 귀신의 영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귀신도 누구를 알아본다? 예수님을 알아봐. 근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아봐요. 아, 진짜. 아니,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아본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귀신보다 못한 사람들이지. 자. 자, 하나만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뭘 받는다? 구원받고, 천국 열쇠를 받고, 영생을 얻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건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냥, 아니, 무조건 믿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성격이 그냥 덮어놓고 믿어. 절대 못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설교한 거 보면 어때요? 저는 명확해. 그냥 대충 하는 게 없어. 제 성격이 그러니까. 자, 한번 이제 로마서 1장 4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렇게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 소리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인류 역사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이거는 부활이라고 하네.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막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잠자던 성도, 죽어있던 성도들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건 부활이 아니라 또 죽었어, 그 사람들은. 근데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안 죽어.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에 아직까지는 죽지 않고 완전히 부활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것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만약에 어렵다고 여겨지신 분들은 홈페이지 꿈의 교회 들어가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꿈의 교회를 치면은 영상을 이제 이게 올려놓을 겁니다. 꿈의 교회 들어가면.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몇 번 정도는 들으셔서 정확히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가. 물어보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대답을 못해.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녔어도. 오늘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증거를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래야 복음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만 그때 부활한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데 백부장은 어떻게 뭐를 봤을까? 저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백부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을까? 그 로마 군병한테 채찍에 맞고 그런 고난을 받고 이런 거 하는데도 저분은 보통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쭉 이런 과정들을 다 보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저분은 원래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했는데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믿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